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그 애기튜브님 그거 올렸어요? 내가 몇개 영상 찍어준 거 거기서 건질 게 있더라니? 어? 세개 중에 있디? 어? 있디? 있어? 아 내가 따로 비하인드로 찍은 거 어? 있어? 아 그래? 그럼 JD 거 보여줄 수 있나? 그 복숭아님 거 보여줄 수 있어? 영상 보내줄 수 있어? 요? 에? 보내줄 수 있어? 보내줄 수 있냐고. 아니 내 비하인드로 찍은 게 있단 말이야. 나도 내 나름대로. 있어요? 보내주고 메일로 그거 영상 틀어주게. 그 내가 찍은 거. 아무튼 제이딘 나 제동님이랑 내가 일본이든 어디든 여기 한국이든 야킹하면은 솔직히 이재동님이랑 하면 존나 재밌을 거 어그로 존나 끌릴 거 같은데 근데 아 씨발 안 해줄 거지 안 해주지 안 해준다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항상 네, 이런 글도 좀 많이 보는데 누구랑 하면 안 어울린다고 존나 뇌피셜 날라오는데 나 은근히 남자랑 잘 맞아요. 내 은근히 남자랑 케미가 존나 잘 맞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연보랑도 보성이랑도 나 원래 방송하기 전에 존나 그림 안 나온다. 존나 노잼이다. 남순이 드립 하나도 못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반응 존나 좋았잖아. 인정? 근데 남자랑 은근히 괜찮다니까요? 네. 솔직히 몰라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가정을 두지 마. 진짜 재미없고 없고는 나는 나 연령대가 비슷하잖아? 그럼 나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게 있어. 흥민이랑도 잘 맞았지? 은호도 잘 맞았지? 또 누구야? 다 재미없다는데 연보랑도 잘 맞았지? 또 누구야? 기훈이랑도 애들이 잘 맞춰주지만 나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방송국 글 보니까 그런 거 있더만. 남순이가 약간 중간 역할 잘한다고. 그래 태림이도 잘 맞았지. 그래. 야, 나, 그, 뭐야, 왔다, 원본. 원본 왔는데, 이따 원본 보기 전에, 내가 왜냐면 JD 그 팝이 중간 동기니까, 역할은 잘하는데 줏대가 없어. 그것도 때, 또 내가 또그 줏대가 없으니까 또 게스트들 나와서 줏대 해주고 이러니까 또 그거에 또 케미가 맞는 거지. 둘다 줏대 있고 막딱 하면 또 이게 또, 아니야, 또 아프리카 그게 또 정서상, 어? 한 명이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거지. 좋게 좋게. 금리 11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동이 한번 가볼까? 파비 동기? 네, 제동. 아, 100개 감사합니다. 쩨오님. 감사합니다. 쩨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킵다 넣어드릴게요. 게스트 이광이 보성님보다 생일들인데 형이잖아. 그쵸, 그쵸. 지금 소통하고 있네. 이광이랑 저랑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소통하고 동갑. 있네. 동기잖아. 그 학교를 빨리 들어가는 저기 친구 방에서 때문에 나 이렇게 털에 쳐도 뭐 뭐 학 털에 친다 해서 뭐 생일 야, 그런 나쁘게 보면 것보다 안 돼? 그런 게그더 NS 중요하니까. 남순님 별풍선 제동아 안녕.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오? 진짜 남순님 같은데 이거? 네. 일단 물어나 볼게. 맞죠? 제동님 안녕하세요. 맞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파비 동기. 진짜죠? 아이고 존잘이야, 축하드립니다. 존잘. 어쩐 일로 오셨지? 남순님, 반갑습니다. 어서 파비 오세요. 동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언제 파비 동기. 같이 한번 방송 네. 한번 하면 안 될까요? 파비 동기. 그쵸, 그쵸. 야밤으로? 인지도 테스트만 해도 뭐야 채팅창 뭐야 잠깐만 재밌을 것 우리 같은데. 야방으로 같이 방송이요 인지도 테스트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 일본에서 제가 복숭아님,
많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어, 봐봐. 팬으로서. 팬으로서요? 팬으로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방송을 같이 하는 거는 제대로... 뭔가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거. 아, 오케이. 아 그냥 한번 물어나 아니, 물어온 거예요. 보다는 아 제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좋아하는데 제동님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기서 뭐라 하는 거 뭐라 하지 마. 어 저기 원래 좀 약간 좀 팬덤 세. 저기 상상만 해도 뭔가 신기하다. 복숭아님도 봤어요. 와 이쁘시던데. 어 저기 있네. 복숭아님도 어? 봤다고요? 복숭아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저 영상 지금 볼 건데. 어? 아 일본 갔는데. 아 진짜요? 같이 보실래요? 와 복숭아님은 근데 진짜로 영상? 아니 숙소 앞에 있더라고. 와, 진짜 약간 관종이시네 보니까. 아니 일본 갔는데 거기 가셨어요? 복숭아님? 약간 아, 진짜 저랑 성격이 아예 완전 반대시네요. 성격이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아 길을 못 찾으셔가지고 대놓고 그냥 아 알려드리러 가셨구나. 와 근데 길 알려주러 왔어. 길 알려주러 왔었어요. 왔대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못 찾아서. 숙소 착한 건데. 아 길 알려주시러. 네 맞아 길 알려주러 왔었어 진짜. 아 그래요? 숙소를 못 찾으셔가지고 남수님이 숙소를 못 찾으셔서 복숭아님이 길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셨다? 네. 그렇구나. 뚜뚜비 지근 하네. 아 그렇구나. 아 복숭아님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굳이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동님. 아, 나중에 이슬톡톡이나 봤는데 그렇게 다는 못 봐가지고. 한잔해요. 영상을 같이 보자고요? 방송 끄고 방송 없이. 영상 보실 거면 아, 제 방 아니라 나는 그냥 탐방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제동님. 나중에 이슬톡톡이나 한잔해요 방송 없이. 어 좋죠. 오 괜찮다네. 아 좋죠. 아 저 진짜 남수님 그 유튜브로 방송 이렇게 자기 전에 틀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봐봐 내 방송 다 본다니까. 약간 감사합니다. 이게 침대래요. 침대래. 아니 제가 더 술은 더 제가 더 잘 마셔요. 확실한 거는. 어? 술은 제가 더 잘 마셔요. 제가 그 아, 내기할래? 뵀는데 참 어이가 없네. 나 막상 먹으면 나 저는 이렇게 방송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뭐 술 마실 때는 저 컨셉이에요. 제가 나름 좀 잘 먹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 컨셉이세요? 네. 아 컨셉 아 하긴 뭐 소주 다섯 병인데요? 이외 그런 건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아 랜선 술 먹방도 괜찮겠다. 소주 다섯 병. 아, 아니야. 랜선 술먹방은 약간 둘이 하기에는 약간 랜선 술먹방? 아니 나랑 너무 이게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나도 얼굴 빨개지고 그렇게 막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남수님도 약간 얼굴 빨개지시고 약간 좀 금방 취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 이만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러가겠습니다. JD 화이팅. 저는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못 먹는데 정신력으로 먹는 편이라서.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네 남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남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방송 잘 보겠습니다. 저도 잘 볼게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시라서 뭔가 좀 같은 BJ로서 좀 뭔가 좀 멋있더라고요. 제동이도 나를 좀 좋게 보네. 그래도 솔직히
그리 나쁘게 안 보내. 어? 제동인데 나를 좀 좋게 보내. 어? 아, 뭘 립서비스예요? 아니에요. 왜? 제동인데 나를 좀 좋게 보내요. 왜? 아유, 반말할 수도. 아니, 동갑인데. 아, 진짜. 아, 제 그럼 제동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왜 나, 아니, 그니까, 솔직히 좀, 이게, 뭐지? 그, 스타파에서 레전드를 쓰신 분이긴 한데, 어, 난 또 나름 아프리카에서 또 나는 또 나름 레전드를 많이 썼던 BJ인데, 소리, 뭐, 어쨌든 뭐, 같이 이제 뭐, 지금은 동급이잖아요, 뭐, 어? 예, 네, 아닌가? 그건 좀 아닌가요? 말실수인가요? 예, 네, 미안합니다. 예, 네, 웃고 넘어가 주세요, 예. 네. 개무시하네, 내 팬들도. 아, 씨. 너는 연복급이야. 와, 애새끼랑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그 애새끼랑. 예? 복귀했다는데. 남순아, 오늘. 네가 더 멋있어. 기죽지 마. 아, 쉴드 치지 마. 쉴드는 깔을 만든다. 연보 만딸이라고? 왜? 아, 오늘 염도한다 그랬지? 어? 아, 도화 불러가지고 만면 못 찍으면 사람이냐, 그게? 어? 영상 보신다고요? 그 복숭아님 제가 제 핸드폰으로 따로 또 촬영한 게 있거든요?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어 나 1분 넘을 텐데? 어 잠깐만요. 아 1분밖에 안 되는구나. 1분밖에 안 되는구나. 알았어 영상 틀게요. 알겠어. 아니야 복숭아님 이뻐 진짜 이쁘더라 실물이 훨씬 나 어 일단 자연미인에 이뻐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해줘 너 일본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니혼진 숙소 찾아주려고 아 일본 사람이신데 이재동님 팬분이신데 그 하고 싶은 말 그거 하라고 아까 스타일 것도 봤다 그래 어 이뻐 전해줄게. 괜찮아. 기다리셨다. 와 진짜. 제동이 팬. 내 팬 아니야 사실? 뭐라고? 뭐라는 거야? 기회 못 받으신다. 아, 저희 다 붙여줬어요. 맞아요. 키도 크셔. 말랐어. 머리도 꽤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 앉으셔서 감사해요. 아 맞춰서 뭐야. 아프리카 방송에서 뭐야. 아무래도 많이 맞으세요.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말랐어. 말랐어. 차에 약간 나는 기분 좋았지. 나는 나 딱 와가지고 오 씨발 내 팬이구나. 그럼 그렇지 한 명도 없을 리가 없지. 나 이렇게 있었는데 JD래. 일본 와 진짜 국제적인 팬이 있구나 진짜 놀랬어 진짜. 와. 얘기를 쓰겠어, 가끔 그... 이게 끝이야? 어 이게 끝이야. 아 나 영상을 나는 더 찍은 줄 알았는데. 이거 1분 14초밖에 안 되네. 1분 14초 봐. 먼지를 더 JD 중국 인기 대박인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부럽다. 롭다 그래. 괴롭다. 일단 난 제동이랑 방송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싶어 진짜. 집구석에서 좀 빼내고 싶어. 우리가 있잖아 히읗. 같이 인지도 테스트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나랑 엮이면은 근데 또 제동님 팬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정 감사합니다. 왜요? 방송 끝냈어? 방송 끝냈어요?
좌표 찍힌. 어? 아니, 어이, 아, 100개야,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티스님 팬가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방송 끝냈어요? 어? 끝냈네? 아, 약속 있어서? 아, 그럼 저 스타 하겠습니다, 저. 스타 할게요. 예. 네. 저 스타 하겠습니다. 제가 폭군을 보여드릴게요. 저그 폭군. 알았어요. 아무튼, 예. 팽아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안 할게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또 뭐 다른 거? 아무튼, 이거 뭐지? 잡지, 이거. 이거 제가 일본에서 이거 잡지 사온 거. 이거 잡지 사온 거, 이거 뭐지? 안에 보니까 그, 거의, 야구 동영상 정도의 그 수준이던데? 이거 누구 줄게, 이거. 일본에 사온 거. 시청자 한 명한테. 오늘 보내줄게. 폭군저그 보다가 폭망저그를 왜. 아, 제동님 줄까? 아, 복숭아예요? 예. 예, 와, 오셨네. 예, 그, 좀 통화 잠깐 연결해볼게요. 전화를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네, 복숭아님,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그, 뭐, 저한테 할 말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특별히, 그냥, 감사했다고. 뭐가 감사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 아, 예, 아, 예. 아, 곤방와, 예. 곤방와. 저한테 팬가입 했어요? 네. 했구나. 그래요, 그. 제동이랑 저랑 방송 한번 하는 거 어떻게 되세요? 생각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물어보실 거 있어서 저한테. 아니.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아, 민망해 하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몇 살이에요, 근데? 네?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24살? 네. 제동이가 좋아요. 제가 동이가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역시 폭군. 아,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네. 어떻나요, 느낌이? 10점 만점에? 그냥 7? 예? 7? 7점? 3점은 어디서 깎인 거예요? 키요.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럴 수 있지 뭐. 제동이 키 몇이에요? 제동이? 178? 아, 재보면 되겠네. 재보면 되겠어. 10개 팽할 레스방님 감사합니다.